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리학입니다. 오늘은 사주 원국에 유가 있는 경우 또 대운에서 유가 들어오는 경우 이걸 가지고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규자가 있는 경우, 이 다규자가 유가 사주 원국에 있는 경우, 원국, 사주 원국. 대운에서 들어오는 경우. 제가 이것을 30여 전에 공부를 할 때, 이때 이 부분을 갖고 굉장히 저희 스승님하고 이제 이 부분을 갖고 토론한 기억이 있습니다. 닭유라는 것이, 유가 있는 것은, 이 유는 오행상 금에 해당이 되죠. 금은 금에 해당이 되고 이걸 결실로 봅니다. 결실. 그런데 이 유금 자체가 결실로 보는데 사주 원국에 태어난 연과 태어난 날에 있는 것도 결실로 봐야 하냐. 예를 들면 태어난 6월에 있다. 이거 보면은 당연히 예를 들어서 6월은 가을이니까 결실을 볼수 있겠죠. 결실. 결실. 그런데 얘가 가을이 아니고 태어난 연두에 있는 경우, 연에 있는 경우도 얘를 결실로 봐줘야 하느냐? 태어난 달에, 아니, 태어난 날에 유가 있는 경우도 얘도 결실로 봐줘야 하느냐? 이걸 가지고 그때 많이 토론한 것이 있습니다. 토론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태어난 연두에 있는 유금과 연지에 있는 것, 시, 일지에 있는 유금하고 태어난 달에 있는 거하고 같은 오행상 금은 금인데 유자인데 똑같은 건데 얘를 결실로 봐주나. 그러니까 재물과 관련된 글자로 볼수 있느냐. 예를 들면 오대운이 들어올 때 오행상 화가 들어올 때 이때 이 사주에서 얘가 들어올 때 얘를 결실로 봐주야 하느냐. 이때도 결실로 봐주야 하느냐. 이걸 가지고 난상토론을 한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 스승님께서 이야기하시기에 저희들에게 이야기할 때 얘는 태어난 달의 유월은 결실이기 때문에 오화가 들어오면 대운에서 오화가 들어올 때 이때가 굉장히 크게 풍성하다. 큰 재물을 취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태어난 일지에 있는 것은 얘는 재물로 그렇게 보지를 않는다 이걸 이야기했습니다. 이때는 육친에 관계된 것만 봐라 이걸 얘기했습니다. 육친. 육친이니까 얘가 만약에 정이다 그러면 육친과의 관계가 저는 이때는 뭐냐면 여성에게는 시어머니, 아버지의 관계된 거고 남편에게는 아내니까 또 편제니까 여자 남자들 같으면 애인의 관계된 육친 관계로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때는 재물에 대한 부분이 크게 붙지를 않는다. 오히려 이때는 여자가 남자는 생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설명 들은 기억이. 그래서 얘를 이런 경우는 재물이 붙는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화에게 있어서 신약사주인 경우는 이 오화가 둘때 괜찮은 여자를 만난다. 남자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애인을 사귀어. 또 이런 때는 여자 같은 경우는 시어머니가 오대운이 될때 곡간열쇠를 준다. 그러니까 어떤 좋은 거래를 기운 자체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육친에서 시어머니의 좋은 기운을 해준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좋아진다 이걸 이야기죠. 그런데 이걸 갖고 결실로 이야기하지 말라 이런 강의를 들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해보니까 같은 윤대도 분명히 다른데 그 이야기가 맞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30년간 해오고 있습니다. 유라는 글자가 있으면 사주에서 유라는 글자가 있으면 근본적으로 뭘 극하냐 그러면 얘는 오행상 목을 극합니다. 자, 그럼 한 가지 알아보자. 사주팔자에 유금이 있는 사람, 사주 원국에 무조건 유금이 있는 사람들은 뭐냐? 스트레스가 심하다 이걸 얘기죠. 있는 자체 한 글자만 있어. 스트레스가 심하다. 왜 심합니까?
예가 있다고 해서 왜 심합니까? 하면 이 안에는 유금 속에는 경금과 신금이 있다는 거죠. 완전 순수한 금의 기운 자체로 똘똘 뭉쳐 있다는 거죠. 얘들은 금과 경금과 신금은 오행상 목을 밥으로 본다는 거죠. 자기들 밥 친다는 걸 얘기해요. 이 목이 뭡니까? 이 사주서 이런 뇌를 이야기하잖아요. 신경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유금 하나만 있으면 신경성 스트레스가 심하다 이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누구를 막론하고 사주팔자에 유금이 있는 사람들은 다 스트레스 공장이다. 걱정을 많이 만들어서 한다. 검증해보시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왜? 얘가 이러니까. 그런데 이것도 질이 있더라. 태어난 월에 있을 때 그래도 얘가 한번 승부수가 있고 여기에서 좋은 재물에 대한 기운 자체가 있고 태어난 시가 그 다음이고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사업가의 기운 자체도 한번 참고해볼 필요가 있다 보내서 이렇게 본 거지. 그러나 다른 글자에 있을 때는 다른 주에 있을 때는 육친관계니까 남자 같으면 이렇게 있으면 그것은 습중 팔고 편제를 깔고 있으면 남자는 바람을 피운다 이렇게 보겠죠. 대부분 피웁니다. 여자들은 시어머니 문제로 걱정이 많다 이걸 이야기해주죠. 그러나 시어머니 문제로 걱정이 좀 나중에는 좋은 시어머니한테 좋은 것을 받게 된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그래서 유금 자체는 이 유금이라는 자체가 사주 원국에 있을 때 태어난 월지에 있을 때는 얘를 결시 태어난 가을이니까 얘는 결실로 보지만 태어난 연을 어떻게 결실로 보냐는 거예요. 태어난 연도는 태어난 날에 어떻게 이걸 결실로 보냐는 거죠. 오행상금 유금 가을철이니까 금으로 보는 것이다. 이걸 결실로 보는 것이죠. 수학기로 보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할 필요는 있다. 연지에 있는 경우 유금이 있는 경우 월지에 있는 경우 일지에 있는 경우는 육친관계 이렇게 있으면은 육친관계 이렇게 보면은 남자를 같은 편제를 깔고 있으면은 아내로서의 아내 신경성 스트레스가 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육친관계로서 돈과 결부시키지 말라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사주 원국의 경우. 그런데 자 중요한 것은 뭐냐 정말 중요한 한번 대운을 보자. 대운 누구를 막론하고 유대운이 들어오면 유대운이 들어오면 얘는 뭘 갖고 고통을 주느냐 하면 이걸 갖고 고통을 준다는 걸 얘기하죠. 부동산 유대운에서 부동산 문제가 골치 안 아픈 사람 없습니다. 유대운에 들어와서 다 부동산 문제 골치가 아프다. 대운 유대운에 한해서 왜 그런지가 실질적으로 선명하게 이해가 설명할 수가 있겠죠. 왜 그런가 논리적으로 얘가 부르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묶인다. 스트레스가 심하다. 부동산 잡고 아이고 소리 골치가 아파한다는 걸 얘기죠. 부동산 문제를 갖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지고 유대원에 있는 사람들은 고민을 한다 이걸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이 부분도 확인해 보시라 이걸 얘기죠. 어쨌든 유라는 글자는 사주 원국에 있을 때 태어난 달은 태어난다는 결실이니까 돈에 관계된 부분 갖고 해석할 수는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지. 대운에서 돌 때도 얘도 돈과 관련된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타주에 있는 것은 육친관계로 해석하는 것이 그것이 정확하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일지에 있다고 해서 조금 전에 좀 오대운이 들어왔다 여기에 일지에 들어왔다 해서 재물에 대한 부분으로 해석하는 것은 약하다. 그렇다고 해서 전무한 것은 아니고요. 얘가 급이 크다는 걸 이야기해주고 여기에 있을 때는 금이니까 화가 들어올 때 이럴 때는 뭐냐 집안에 대한 변화 이런 부분이 일어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